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앵그리 미아오의 키보드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갖고 있는 특징은 완전히 다른 키보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써봤습니다. 앵그리 미아오 제품답게 패키징부터 어마무시하죠? 키보드에 이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개의 키보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용하는 것만큼 보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딱 맞는 하드 케이스가 있다는 점이 참 좋더라고요. 꺼내서 디자인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키보드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키보드는 각 한 줄 한 줄이 나란히 일자로 배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키보드는 손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각도에 따라서 키 배열이 V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앨리스 배열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편한 형태로 타이핑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앨리스 배열이 더 편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키보드는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편한 구조의 장점만 줄 수 있는 키보드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절대 적응할 수 없는 어려운 키보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누르지 않아요. 원래 왼손 시프트와 오른손 시프트를 타이핑하는 손 반대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한쪽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양손으로 타이핑을 하다가도 숫자키는 한 손으로만 누르는 사람도 많고, 또 콤마나 마침표, 괄호 같은 특수 부호는 자연스러운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확인하면서 검지로만 누르기도 하고, 뭐 정말 다양한 습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앨리스 배열은 양손으로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고 가장 효율적으로 타이핑한다는 가정하에 자신있게 양쪽 키보드 배열을 분리한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이런 배열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바르게 고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타이핑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온 습관이라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앨리스 배열은 반드시 처음 구입하기 전에 사용을 해보면서 본인의 타이핑 습관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 앨리스 배열의 키보드에 크게 어려움 없이 타이핑이 가능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바꿔보길 권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뭐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앨리스 배열 키보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무용으로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한 번씩 써보면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모인 채로 타이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깨닫게 됩니다. 디자인은 이전에 제가 리뷰한 앵그리 미아오 제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과감한 절개 라인들이 곳곳에 있어서 좀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조립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프레임이 통짜 알루미늄을 CNC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텅텅 비어있어서 가벼울 것 같지만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은 상당한 편이에요. 그 대신에 확실히 바닥에 고정이 돼서 꿈쩍도 하지 않는 느낌이 타이핑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타이핑 경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편이 사용하면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아래를 보면 가운데에 무선 충전 코일이 있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마우스 패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별도의 선 연결 없이 올려두는 것만으로 충전이 돼서 무선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에서도 그렇고 뭐 손에 느껴지는 마감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아무 정보 없이 만져만 봐도 비싼 고가의 키보드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번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지만 근본은 커스텀 키보드이기 때문에 케이스와 스위치, PCB, 타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겹의 플레이트 구조, 그리고 바운스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프링 소재와 단계 조절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앵그리 미아오 키보드가 항상 분해가 정말 쉽고 편하게 되어 있어서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도 이건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통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사를 최소화하고 마그네틱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애초에 유격 없이 딱 들어맞게 조립되어 있어서 분해 역시도 아주 쉬웠어요. 분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 스위치 교체나 스프링 교체, 그리고 플레이트 폼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식으로 타건감과 타건음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스위치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시 실버 스위치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리니어 타입에 너무 가볍지는 않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저는 타이핑 스타일이 딱딱 끊어서 꾹 누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서 누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키보드 탄성은 조금 단단하게 하려고 스프링 조절만 해줬습니다. 저는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경험이 많다기보다는 사무용으로 장시간 사용에 좋은 키보드를 열심히 찾는 정도라서 아직 제가 원하는 완벽한 타건 느낌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점점 원하는 키보드를 찾아서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저는 제 취향에 맞는 타건음을 만드는데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타이핑하는 리듬에 맞춰서 손끝에서 반응하는 그 또각또각도 아니고 좀 소각소각하는 듯한 그 타건음은 진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는 카톡도 길게 잘 안 보내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키보드를 바꾸고 나서는 뭔가 조금 더 쓰고 싶어가지고 카톡에서조차도 수다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키보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완벽한 키 매핑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 키보드는 앨리스 배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양손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펑션 키를 조합한 단축키가 왼쪽 배열 쪽에 있으면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AM 마스터 앱에서 오른손만으로 미디어 컨트롤, 음량 컨트롤 전부 할 수 있도록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AM 마스터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로지텍은 뭐 마우스든 키보드든 로지 옵션 플러스 앱을 이용해서 설정한 값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만 그대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앱을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때는 바로 제가 사용한 설정대로 쓸 수가 없어서 실제로 키 매핑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AM 마스터는 이 설정이 애초에 키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컴퓨터 연결을 해서도 제가 사용하던 그대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장점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키보드는 태생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키보드입니다. 최근에 손목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체공학적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앨리스 배열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낯설고 기존의 타이핑 습관을 일부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기본으로 손목 받침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손에 올려두고 자연스럽게 같이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사실 초반에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타이핑하면서 손목의 위치를 바꿀 때 살짝 손목을 들어서 이동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손목의 힘을 풀고 그대로 쭉 미끄러지듯이 타이핑을 하면 돼요. 나중에는 이게 손목 부담이 덜해서 좋은데 처음에는 기존 습관대로 이걸 써보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막 탈출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써보니까 이제는 이 키보드가 예뻐서도 아니고 타건감이나 타건음이 너무 특별해서도 아니고 진짜 가장 편한 상태로 타이핑을 할 수 있어서 더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손목 각도는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세팅을 하고 손목의 움직임도 손의 무게를 손목 받침대에 턱 올려두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일하고 나서 뻐근한 느낌도 줄었습니다. 처음에 썼을 때는 사실 이걸 적응해서 쓰기는 쉽지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어느 정도 적응을 감수하고라도 써볼 만큼 매력적이고 실제로 타이핑하면서 일하는 분들에게 손목 건강에도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새로운 키보드를 고민 중이라면 함께 고민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응하는 과정만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가격도 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책임질 일은 많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본 키보드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매력이 많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같은 스위치여도 느낌은 또 되게 달라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매력이 넘치죠, 키보드.